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에 이어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도 폐지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는 세종시가 지역화폐 여민전 예산을 지난해보다 80%나 삭감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10% 환급 혜택을 내세워 큰 호응을 얻은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3년간 유지됐던 환급률이 지난해 7%로 축소된 데 이어 올해는 5%로 줄어드는 등 혜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민전 예산이 35억만 편성된 상태로 지난해 174억 원에서 80%나 삭감됐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방식. 지난해 말 확정됐어야 할 정부 지원 예산 규모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초긴축 재정 상태인 세종시가 우선순위로 여민전 예산을 줄인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한 35억 정도 캐시백이 확보가 되어 있고 국비는 최근에 오늘도 회의가 있는데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방 고유사물화라는 이유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규모를 줄여왔습니다. 실제로 최대 198억 원 지원되던 국비가 계속 줄면서 지난해에는 4분의 1 수준인 55억만 내려왔고 세종시 부담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대전시처럼 세종시에서도 지역화폐 폐지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미뤄온 지역화폐 예산 논의를 다시 시작했는데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하겠다고 밝혀 세종 지역화폐 국비 지원 규모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정부의 지역화폐에 대한 입장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민전의 운명은 결국 국비 지원 여부에 달린 만큼 최종 확정 시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